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지코도 읽어주는 남자 네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필라똥 제거하는 지코드, 그 중에서 델타 프린터를 위한 필라똥 제거 시작 지코드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델타 프린터 말고 지큐 프린터에서 필라똥 제거하는 시작 지코드에 대한 이야기 드렸던 적 있습니다. 엔더3의 기본 설정되어 있는 지코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델타에는 어떻게 시작 지코드에 필라똥 제거 코드를 넣을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라똥 제거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직교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교형 프린터에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베드가 네모나게 있다면 오토홈을 하게 되면 처음에 노즐이 여기에 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노즐을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는 이 부분을 할 때 필라똥이 중간쯤에서 제거가 된 다음에 센터로 와서 출력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형태였죠. 그거를 위해서 해준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코드만 넣어줬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92E0 요 코드까지 해서 이렇게 요만큼을 갖다가 시작 지코드 마지막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필라똥 제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직교였습니다. 직교. 그러면 델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델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델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이 중심이 여기가 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뭐 할 수야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출력 면적을 갖다가 잡아먹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에서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이 홀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이런 방식을 한번 쓰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오는 코드. 이거는 보통 델타에서 곡선을 처리할 때는 직선을 잘게 잘라서 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3D 프린팅에서는 잘 안 쓰이는 코드인 G2, G3 코드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2, G3. 먼저 G2, G3의 문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둘 다 같은 코드긴 한데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코드고요. G3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요. G1 코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직선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G2와 G3는 첫 번째 원래 있는 위치에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위치로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 먼저 G2라고 하겠습니다. G2랑 G3는 쌍둥이 거울처럼 동일한데요. 문법은 G2 X좌표 Y좌표 X땡땡 Y땡땡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I하고 J땡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E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G1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베드가 있잖아요. 뭐 직교형에서도 마를린에서는 G2, G3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다면 X좌표 처음에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가 뭐 AB라고 하고 CD라고 한다면 AB 위치가 AB, CD
가 아니네요. 예, 이거 얘는 처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X1, Y1이라고 하는 이 위치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여기가 AB,C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동을 하려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는 이렇게 이동한다고 볼게요. 네, 이렇게 이동하면 요거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죠. 그럴 때는 G3 코드를 쓰게 됩니다. 시계 방향일 때는 이렇게 되게 되면 G2 코드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A, B, C, D는 알겠는데 얘들의 곡률 반경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더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완만하게 갈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여기에 중심이 어디냐, 어디를 중심으로 두고 돌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얘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이 이쯤이다. 그러면 얘가 G2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이쯤이 중심이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동을.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이런 호에서는 중요한데 그게 바로 I와 J를 이용해서 중심을 잡습니다. 자, 이제 I, J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J는요, 얘가 얼마만큼, 처음 시작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즉, 여기가, 뭐, 이게 아까 했을 때, 여기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심의 위치를 갖다가, 여기를 얼마다, 뭐, 얼마 위치다라고 하면, 얘의 절대적인 위치를 갖다가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G2, G3 코드에서는 여기서부터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코드를 씁니다. 직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직각이면 여기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I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J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G2, 네, G2에서 I는 네, I에다가는 I 값을 넣고요. 그리고 J에다가는 J 값을 이렇게 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필요하겠죠.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는 뭐 이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X2, Y2 최종 목적지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던 애가 이쪽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방식입니다. G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G2는 X2가 되고요, Y2가 되고요, I가 되고요, J 이때 압출량을 갖다가 이 거리에 맞게 적어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필라통 제거의 스타트 코드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베드가 델타 베드가 이렇게 있죠. 네, 델타 베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는 요 끝쪽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위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동해서 바로 이동해서 여기서 출력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출력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요 두 줄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이번에 미션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위치를 갖다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얘가 오토레벨링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위치로 가는 코드를 써야 되겠죠. 이 배드의 직경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배드 끝에 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62, 63 정도 됩니다. 62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베드 사이즈가 좀 작죠? 그래서 60으로 두 개 했습니다. 60인데 바깥쪽을 그리고 나서 안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안을 그리고 나서 바깥쪽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는 안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 여기 위치가 59.4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9.4에다가 콤마 0 이 위치로 가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59.4 그리고 Y 이거는 점은 아니고요. Y 0.0 그리고 Z 높이는 0.3 정도로 하겠습니다. 필라톤 제거를 위해서 0.3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위치로 했으니까 G2 코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G2 G2는 여기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면 정 밑에 여기도 똑같죠? X는 0, -59.4 Y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X는 0, Y는 -59.4 그리고 중심은 여기잖아요. 이 중심이면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59.4니까요. I 59.4 Y가 아니라 J J는 0이죠. Y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상대적인 위치가요. 그리고 E가 중요합니다. E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리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들의 베드 사이즈가 좀 더 큰 거라면 더 오는 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는 좀 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 정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베드 사이즈가 180이다. 이렇게 직경이 180이면 9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89.4라고 놓고 여기도 -89.4 그리고 이 값은 이거에 비례해서 한 15 정도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내려야 되죠. 내리는 거는 G1 코드 그리고 X는 0 Y는 -60.0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 때 요 곡률 반경 여기가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네요. 그래서 이게 G2 코드가 아니라 G3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바꿀게요. G3에 X0 -59.4 I 59.4 J0 20 이렇게 한 줄에 쭉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위치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G2 코드 X는 어디로 가냐면 X는 여기 -60이죠. 60 -60.0 Y는 0 그리고 I는 여기를 위치로 지금 잡습니다. 전체 중심에 I는 움직이지 않죠. I는 0고요. J는 위로 60.0만큼 올라간 것이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해고 익스트루더는 여기 올 때 10 썼으니까 갈 때 또 추가적으로 10 쓰면 20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5라 했으면 30으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마무리는 익스트루더의 위치를 갖다가 초기화 시켜줘야 되죠. G92 E0 이렇게 하면 네 우리가 원하는 G코드 이제 필라똥 델타 프린터에서 필라똥 제거하는 G코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직접 프린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필라똥이 제거가 되면서 바깥쪽에 묶고 다시 센터에서 출력이 진행되는데 제가 일부러 스쿼트를 안 하고 했습니다. 스쿼트를 안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똥이나 이런 문제 없이 아주 잘 압출이 되면서 안착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필라똥 제거를 하는 방법 중에서 델타 프린터에 필요한 이런 G2와 G3 코드를 이용해서 필라똥 제거하는 방식을 알아보았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들 또 G코드 읽어주는 남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